어떻겠습니까? 나는 지난번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김용민 의원이 저희 당 김기현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 그 수사와 관련해서 그 동생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했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사실이 아닌 대부분을 주장함으로써 동료는 물론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하게 됐다는 내용이고 국회법 25조 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2호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에 대한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는 안입니다. 김기현 의원의 동생에 대해서 무슨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유죄의 증거가 나온다. 확정적으로 그 김기현 의원의 동생의 혐의를 단언하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그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김기현 의원의 반박 그리고 그 사실관계가 뚜렷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아닌 것을 국회 단상에서 특히 동료 의원에 대해서 동료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 심각한 부의 사실을 말함으로써 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 민형사 책임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나 그걸 오히려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동료 의원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는 것이 오늘 낸 그 징계안 요청서의 요지입니다. 됐죠? 감사합니다. 예. 그걸 하기 위해서 김기현 의원의 동생에게 돈을 준 사건입니다.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죠. 그 김사면 씨의 자백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돈을 주었다라고 했던 그 사업자의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나옵니다. 김사면 씨가 유죄라는 증거는 많이 존재합니다. 객관적인 물증까지, 문자 메시지까지 존재합니다.